커피숍 그리고 노가다. 돈이 제일 잘 됐던 건 아파트 페인트 칠하기.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생명수당에 걸려있는 고위험군 일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던 윤상현. 그래도 알바가 전직이었을 리는 없을 텐데. 윤상현의 엄청난 전직은 바로 그때 꿈은요, 노식업의 황태자? 정말 한 4, 500평 되는 진짜 가게, 큰 가게를 열어서 무려 500평짜리 음식점 사장이 아닌 라면 하달래요, 바람 빼고. 18평 남짓의 작은 분식점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서 분식집을 했죠. 아니, 요식업계의 황태자가 꿈이라더니 이게 겨우 분식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윤상현의 분식집은 대형 음식점 못지않게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아, 밖에서 뭐 땜질하고 있고 간판 달고 막 이러면 여기 뭐예요? 그러면 우리 분식집 할 거예요. 그러면 얼굴 한번 슥 보여주고 우리 여기서 장사할 거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친구랑 같이 한 3-40만 원을 그 분식 작은 그 분식집에서 찍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가만 있어봐. 하루에 4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야? 1200만 원. 대박. 아니,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분식집을 왜 때려치우게 된 거래요? 아,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그 카페 있잖아요. 회원이었는데 주인 장군이 우리 회원들 얼굴 좀 한번 올려보시죠. 근데 이제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보시고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와서 미팅을 갖고 노래를 하고 노래 괜찮게 하니까 우리 한번 음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가수 데뷔를 준비하던 윤상현은 그의 잘생긴 외모를 본 한 드라마 감독의 제안으로 내친김에 연기까지 도전. 2005년 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로 연기 신고식을 치르게 되었고. 아줌마, 나 태봉이. 특히 지난 2009년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데뷔 5년 만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후 끊임없이 드라마에 캐스팅되며 분식집은 영영 그의 인생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